치과 전문의 커영란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치아 사용 설명서라는 컨텐츠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장님과 함께 치아 사용 설명서 함께할 아나운서 이수정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이 임플란트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후 대비도 할 겸 임플란트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이 치아 하나는 잃어버린다는 통계가 있어요. 너무 많죠. 네. 치아를 잃으면 음식 먹는 거는 당연히 불편하고 말할 때 발음도 안 좋고 얼굴의 그런 모양도 바뀌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임플란트 아는 만큼 더 잘 받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인공치근 역할을 하는 우리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라는 부분, 그리고 잇몸 위로 픽스처와 머리를 연결해주는 어버트먼트, 그리고 치아로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을 보철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는 부분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마치 빙산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픽스처라고 하는 그 치아 뿌리 부분이 뼈랑 단단하게 결합해야지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기술은 꾸준히 발전해 왔어요. 지금 뭐 벌써 70년, 80년 됐는데요. 초기에는 단순한 금속 구조물이었지만 최근에는 표면 처리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임플란트 표면에 대한 연구죠. 임플란트 표면을 그렇게 더 열심히 연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표면이 뼈 세포와 만나는 첫 접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최신 임플란트는 표면에 특수한 처리를 엄청 많이 해서 골 유착을 촉진시켜요.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걸 말씀드리면 표면에 자외선 처리를 하면 임플란트에 혈액이 더 잘 스며들어서 치유가 빨라집니다. 표면 처리 기술에 따라 혈액이 스며드는 속도가 달라요. 최근에는 임플란트도 일종의 안티에이징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인공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같은 건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신기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는 공장에서 생산된 후 나이를 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 유기물이 표면에 달라붙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최신 기술은 이런 노화 현상을 방지하고 표면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전은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의사의 감각에 의존했지만 요즘은 정밀한 3D 스캔과 컴퓨터 설계를 통해 미리 계획하고 가이드를 제작해 수술하죠. 그럼 수술이 조금 더 정확해지겠네요? 네, 정확도가 1도 이내의 오차로 정확하게 신입할 수 있어요. 네. 게다가 절개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절개하지 않는 시술도 가능해져서 환자분들의 통증과 붓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절개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시술도 가능해져서 환자분들의 통증과 붓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 당뇨가 있으셔서 치유가 느릴까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때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으로 무절개 시술을 했더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셨어요. 이 사례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더 안전하게 정확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초기 골 유착이 되게 중요한데요. 최신 임플란트는 이 부분에서의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고려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치과 의사와의 상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최신 기술이라고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환자분들마다 골질과 구강 상태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제안해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그리고 또 최신 기술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임플란트는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치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상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심고 나서 정기적인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럼요. 네, 저희가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임플란트 얼마나 아픈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